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너의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예, 우리가 한국 기독교 지난 130년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역사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시작합니다. 1890년대, 80년대 미국의 학생 자원운동을 통해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는데 거기에 파송된 그러한 선교사들에게는 미국의 최고의 그러한 사업가나 또한 지성인이나 의료진이나 그러면서 자기 나라에서 살아도 엄청난 그러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젊은이들이 장장 6개월이라는 태평양의 파도를 거치면서 동방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저들의 목적은 한국이 아니었고 일본과 중국으로 가기 원해서 그 태평양의 엄청난 파도를 부딪히면서도 오다가 배 안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을 듣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886년에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장로교단과 이 감리교단의 선교사가 되시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라 선교사님들이 제물포 지금 인천에 함께 같은 시간에 똑같이 발에 그러한 바다에 발을 담그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100년이 조금 넘는 시간에 한국은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사를 보면 정말 무지무지하게도 어려운 때요. 또한 우리의 문화에 있어서 왕궁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왕이 어떻다 저렇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살았던 그러한 국민들의 생활 상태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어려운 그러한 역사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동양으로 오되 한국을 목적으로 전혀 하지 않은 그러한 선교사들을 향하여 이제 이쪽에 일본이나 중국으로 가는 그 지점에서 한국이라는 소리를 듣고 저들이 들어와 여러분들이 양화진이라는 이러한 선교사님들의 그러한 저들의 삶이 기록된 아주 작은 그러한 그 기념관에 가보게 되면 우리나라 현재의 기독교 선교는 물건을 위하여와 그 한글이 오늘과 같이 우리에게 쓰임을 받는 것도 이들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성경을 한글로 이게 번역을 하고 기독교가 일어섬으로 한글이 대중화가 되는 문을 열어버린 것도 우리가 알고 오늘같이 굉장히 많은 이런 병원들이 세워지고 있지만 의료의 시설에도 그분들에게서 시작된 것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또한 그 민족 그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그러한 시대에 국제관계에 있어서 외교의 문을 열어준 것도 이 바로 선교사들이 한국을 향해서 했던 것인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다. 그들은 그들의 나라에서 사회적으로 아주 훌륭하게 아주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자기네들이 스스로 그 사회에서 잘 사는 것을 내려놓고 최고의 그 엘리트 젊은이들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열매가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음을 허락하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오늘과 같이 세상에 탐이 많고 물질주의고 개인주의고 사랑이 없고 이러한 사회로 저들이 상상이나 했겠는가.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빚은 어떻게 말할 수 없도록 많이 졌어요. 고무신, 깜장 고무신을 선교사들이 신고 여러분들이 양철 지붕에 양철 지붕을 옮기는 거, 고무신을 만들어서 고무신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전수해 준 거, 다 선교사들이 전수해 준 거.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것이 너무 없는 거예요. 문명의 개발에 있어서 문화의 발전에 있어서 우리는 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획기적인 100년에 상상할 수 없는 것에 하나님의 문이 다 열어버린 것을 우리가 본다. 오늘도 성경 말씀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래서 앞에 우리가 59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끊겨지고 하나님은 이제 주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만 하시면 즉각 그 모습을 완전히 은혜와 축복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본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어떠한 모습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내 삶의 여정에 1초 1분이라도 하나님 외에 내 생각이나 내 삶을 살아서는 결단과 아니 되는 하나님의 내 삶의 여정의 선두주자가 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지키시고 가는 길을 열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삶의 여정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가 즉각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이 일어나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이 교회를 다니지만 기도도 하지 않냐고 교회 주일 예배 나오고 여러 가지 자기 생각과 환경의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내 생각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말씀이나 믿음보다 앞설 때는 여러분의 삶에는 소망이 없어져요. 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되지 아니할 때는 그대로 계시기 때문에 삶의 어려운 점이 들어간 사람들이 더 자기의 삶을 휘청으로 좌로 우로 입으로 많은 말을 얼마나 불쌍한 현상인지 자기 스스로가 자기 삶을 자기가 저주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삶이 어려우면 즉각 하나님 앞으로 나가 두 손 들고 항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생활, 기도의 생활, 금식 생활,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그러한 역사이세요. 어려운 시간 누구라도 통과하죠. 통과하는 것이 정말 옳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했을 때 그저 축복받아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정확히 아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직장이나 사업이나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그거를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 아무도 없어. 그거를 해서 기도해 주고 함께 노력하는 것이지 그 자기 스스로 뒤로 물러가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했으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렵냐. 삶도 어려운데 교회에서도 자기를 노출 안 시켜. 나의 어려운 것을 그리스도의 몸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돌파하여 하나님 앞에 승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근데 지금 60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그 지금의 기독교인이 하는 모습과 똑같은 것. 하나님을 알기를 그냥 머리의 사고로 나는 주일날 교회 가면 기독교인이야라고 겉모습을 가지고 나는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과 똑같았다. 유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했지만 구약은 전체가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라라는 것과 하지 말라라는 것.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계명을 좇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건데 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을 계속 이스라엘과 유다는 행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회개하고 이제 돌아오는 것이 결정적인 장면이 59장에서 나와보이고 60장이 되니까 벌써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의미는 그냥 일어나라 앉았다가 일어나는 게 아니죠. 얼마나 이 유다 백성들이 처절하고 난감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수치와 형편없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일어나라, 하나님의 명령하는 일어나라는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열리는 일어나라. 우리가 지금도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뭐 좀 주세요, 하나님 뭐 좀 주세요, 그거 가지고는 10년이 가도 응답이 안 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믿음의 자리에 내가 선바되기를 원하고 내가 갖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됐다라고 오케이 사인이 나오기를 원해서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가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을 받을 수 있도록 인정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 할지라도 지금 내 마음의 상태,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한마디가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가를 분별하게 된다. 절대적으로 이것이 내 삶에 조금 유익하다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것을, 범주를 밟고 일어서는 이것이 귀하다라고 생각하자.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적으로 내 평생의 날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시간,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새벽에 말씀 읽는 시간을 직장에 나가기 전에 할 것이고, 나는 말씀을 밥을 먹는 거나 커피를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저녁에 잘 때 식탁에다가 말씀을 열어놓고 일어나자마자 말씀으로부터 대해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삶의 여정 안에 어떻게 하라라는 말씀을 중심에다가 인을 찍고 나아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있다면 그 하루는 하나님께서 지켜내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제 60장을 보니까 유다 민족을 향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게 하나님이 일어나라 했으면 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이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보증이다, 내가 너의 왕이다, 내가 너의 힘의 근본이다, 너희가 일어나는 쭉쭉 너의 발길이 닿는 곳곳마다 영광이 말해라. 한국교회는 한국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한국교회를 바라봐야 한다. 한국의 선지나 한국의 문명의 여러 가지 열방을 향한 이 엄청난 소문 여러분들 아세요? 국제기관의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그러나 한국 사람. 그러면 하나님이 왜 거기에 기독교인을 안 세웠을까?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는 교회 안에서 양육된 그 자리에 서야 할 리더십의 제목이 안 나왔다 그만. 굉장히 중요한 것. 우리가 다음의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만이 주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행한다면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쓰셨겠죠. 이 엄청나게 한국을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제목으로 양육되느냐. 그래서 믿음의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어 하나님이 이 아이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가게 안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지만 모세의 어머니는 날강에 띄워놓고 그 다음에 보면 모세의 유모가 되는 엄청난 계획을 통하여 모세가 가는 곳을 함께 갔던 것이 누나 미리암이었어요. 유모를 데려온 것이 미리암이었고 미리암이 데려온 것이 바로 자기 어머니,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가 40세가 되면 살인자가 되고 미디안을 쫓겨나지만 80세가 되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은 모세 안에 40년 동안 세상인 애굽의 궁전에서 성장을 했지만 나를 저질먹이면서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너의 그러한 가게는 유대요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유모가 넉넉히 가르쳤다. 그러면 다윗은 40이 되었어요.
10대였어요. 요셉도 10대였어요. 여호수아는 모세 밑에서 훈련되었어요. 모두가 다 성경 안에서는 갑자기 다른 세대가 나온다는 말이 전혀 없어요. N세대가 나오든 X세대가 나오든 Z세대가 나오든 그 세대 세대가 나오는 것은 그 앞에 세대가 어떻게 다음 세대에 영향을 주었느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가정에서 부모의 세대가 어떤 교육을 주었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어떤 세대가 나오는. 유대에서는 교육을 가정에서 시켜요. 그리고 언제든지 14시간이 1시간, 2시간이 걸려서 할아버지, 아들, 손주가 3대가 한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가기 때문에 이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육은 학교라는 제도를 교육의 전부로 생각해서 거기에서 공부를 학점을 잘 맞으면 그게 우수한 학생으로 생각이 되는데 인격은 전혀 거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인격은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부모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가 바른 인격이 되기를 원하여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아이들과 함께 간다면 그 아이들은 부모의 권위를 알고 사회에 나아가서도 이 사회의 리더들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여 참으로 좋은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교회 똑같아 영동제일교회 세례 목자나 지역 리더나 담임 목사나 리더가 되시는 분은 내가 리더라는 것에 대해서 리더로서의 성장에 있는 힘을 다하여 자기가 자기를 양육시켜야 한다. 말씀으로 양육시키고 하나님 앞에 리더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비전과 꿈과 노력과 헌신과 사랑함과 충성함과 각가지의 한 영혼이 살아가는데 사회에 엄청난 빛을 발할 수 있는 능력, 세상 말은 능력 개발이죠. 똑같은 걸 우리가 쓸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돌파 그리고 서로 안에서의 관계, 그러한 성수 뭐 이런 것들을 해서 교회가 갖는 우리 서로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와 우리와 우리 사이의 관계가 성숙된다 그러면 세상은 기독교인이 필요하다라고 교회를 찾아오게 되어 있다. 믿음의 사람을 찾게 되어 있다. 내 하나님의 본질을 종교로 내버려 두기 때문에 나만 교회에 나가고 나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것은 됐다라는 성경이 전혀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독교라고. 기독교는 남에게 영향을 끼칠 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반드시 남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누구한테 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를 못해. 왜 그래? 믿음의 본질이 있어서 예수님을 닮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 믿음에 있어서 실패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요,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이상 더 강력한 게 없어요. 복음은 원리가 아니라 그것은 생명의 본질이에요. 이 복음을 어디 가서 내가 나타냈는데 복음을 못 나타내세냐. 길에 걸어가다도 하나님이 느끼게 하시죠. 저 사람이 외롭다면 뛰어가서 여보세요. 그냥 우리 교회 반드시 안 나와도 생활화 되어 있어야 한다. 길에 가면 누군가 하나님이 나한테 지적하여 그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일이 된다 그러면 자가용이 왜 필요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전철 타겠습니다. 버스 타겠습니다. 걸어서 내가 도보로 가겠습니다. 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람과 많이 접촉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앞에 선택하는 거예요. 하루에 20분 가는데 한 3분 가서 쉬는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면 아무것도 유익이 없죠. 자동차로 타가면 쉽게 가지만 걸어서 오면은 내 몸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건강해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길러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금 그대로 사는 것이 제일 좋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에게 영동제일교회야 너희는 일어나야 한다. 일어나야 한다. 이번에 집회를 끝났는데 교회 가운데 어느 셀도 이제 이 집회를 끝나서 하나님을 이렇게 강력히 만났는데 이전과 같이 갈 수 없고 우리는
돌파해야 되고 선두주자가 돼야 한다라는 세례리더가 하나도 나타나질 않아. 무엇 때문에 지배했느냐? 그 엄청난 수고를 무엇 때문에 했느냐? 그걸 하고 나면 세례 완전히 달려질라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 일어나 빛을 발하자. 일어나 빛을 발하자. 우리의 세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도하자. 우리가 가족을 구원하자. 우리의 친구들을 데려오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자. 영농력기는 이제 해야 한다. 전도다. 영혼들을 구원해야만 한다. 이 꿈이 세례 리더들에게 완전히 파도같이 밀려들어야 한다. 그만. 교회가 일어난다라는 것이 무슨 없는 힘을 무슨 권투선수가 된다라는, 지금 통과하고 있는 사업이나 직장의 어려운 문제에서 무엇을 다른 사람으로 갑자기 돌파된다라는 거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다른 차원으로 돌파했기 때문에 이전에 다운되고 염려되고 근심되고 내 삶이 어떻게 돼야 될지를 전혀 몰랐던 모든 염려, 근심과 걱정이 뒤로 가버리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 나는 승리합니다.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다른 의미에 우리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여러분들이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성교사 하나님의 영광 받으셨습니다.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이 너희들 일어나 빛을 발하라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새롭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너의 빛이라는 건 뭐야? 하나님의 영광이죠. 나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가운데 임하고 있다. 아침에도 얼마나 과격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과격한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영계를 열고 뚫고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 다음 2절이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입니다. 보라. 이제 이 세상에 지금과 같이 어두운 일이 있어요. 정말 저는 소극적인 거, 부정적인 거 입에 올리기 싫어요. 나는 하나님의 그러한 긍정적인 거, 적극적인 거, 이거를 선포하라고 내 입이 있지. 비난하고 소극적이고 축복이 안 되는 이야기를 내 입에서 왜 하느냐.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해야 되니까 할 수밖에 없어. ISIS가 우리나라에 모슬렘이 많으면 어느 시간이라 들어올 수 있겠다. 그러나 ISIS를 대적하다 이거는 못하는 기독교. 저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한다. ISIS도 구원해야지. 그런데 바다의 사건은 천지사방이. 엊그저께도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 가가지고 그냥 버스 사고가 있었고, 필리핀 앞바다에서도 배 사고가 있었고, 또 한두 달 전에는 뭐 그냥 말레이시아 상공에서 막 비행기가 떨어지고 막 산천이 요동하는 소리가 그냥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이것이 뭐, 뭔지도 모르는 것이 중동에서 한 사람이 가져온 것이 그냥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한국의 경제적 피해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궤도가 달라졌을 거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에서는 전혀 그런 거 상관없이 집회를 해버린 거야. 굉장히 큰 일을 했다고 말해요, 여러분. 굉장히 큰.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 우리 딸아이까지도 이거 진행하실 수 있겠어요? 왜 못해? 어이, 그게 무슨 소리야? 왜 우리 집회를 못하는데? 아예 그러면 더 해야 돼. 하나님의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그냥 일어나 빛이 되기를 원한다가 아니라 어둡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죄와 악에 가득 찬 세상에서 하나님만이 빛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달려가겠습니다 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러분의 환경이 다 어려우라 생각해. 사업은 사업대로, 직장은 직장대로, 아이들은 아이대로 어려운 점이 많을 거다. 절대적으로 소극적이나 부정적인 것에 기독교인의 마음이 쓸 때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어요. 염려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손대는 일이 절대로 없다고 말. 문제를 밟고 일어설 때 하나님이 도와요.
절대적으로 믿음이 승리해요. 믿음이 반드시 승리해요. 믿음이 승리해요. 믿음이 아닌 건 승리할 수가 없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게 공급되어져야 한다. 내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다 생각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의 사랑과 입술의 믿음의 사랑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어. 교회 안에는 말에 유창한 사람이 있죠. 말에 유창한 사람의 리더가 귀를 돌린다면 그 교회는 이미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다. 믿음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합시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됩시다. 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빛의 운반자가 되자. 일어나라, 빛을 받아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어둠이 땅을 덮는다. 이 어둠은 우리가 살아있지만 살아있고 먹고 마시고 있고 패션은 변화되고 차는 빛과 번쩍하고 비행기는 더 발전하고 과학의 문명은 더 자란다겠지만 하나님은 이것이 어둠이다 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둠이다. 세상 문명 발전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아멘. 말씀을 취하라. 아멘. 알아들으셨어요? 아멘. 여호와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하였어. 보라, 세상 어둠이 땅을 덮을 것임. 땅을 덮는 게 아니라 세상을 덮는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 만민이라는 건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을 아무것도 해가 떠요. 내 눈도 열고 있어요. 밥을 제대로 먹고 그냥 영계는 시커먼다. 여러분이 삶에 염려가 있다면 이미 어둠이 들어오고 있는 굉장히 걱정이 된다 그러면 어둠이 여러분들에게 주인이 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 어떤 환경이라도 어둠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 떠나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대로다. 하나님만이 빛이고 나는 빛 가운데 서 있고 내 삶은 정복자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언해야 한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절대적으로 신문에 난 것도 아니고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세상에 매달리기 시작하면 한국은 미래의 소망이 없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누구든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강청하고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하면 한국은 여지없이 열방의 빛으로 서게 될 것이다. 내가 사는 나의 문제는 내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이때를 향한 한국 교회 진정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가에 달려 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영혼들로 우리가 선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